벤츠 전문의 417억 원 바르셀로나 호날두 후계자 선발 연교체 17 조용훈 기자 3,100만 유로 계약인데 벤츠에만 있다. 이번에도 트링캉의 자리는 벤츠였다. 그리고 후반에야 교체로 그라운드를 밟았다. 리그 17번째 교체 투입. 트링캉은 이번 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최다 교체 투입 선수다. 그래도 다행인 건 마수거리 득점이 터졌다. 지금까지 단순한 백업이었다면 이제는 믿을만한 조커로 자리매김할 기회다. 트링캉은 8일 스페인 세비야의 에스타디오 베니토 비아마린에서 열린 라리가 21라운드에서 레알 베티스를 상대로 후반 12분 조커로 들어갔다. 트링캉은 포르투갈이 제2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로 기대하는 자원이다. 재능은 이미 검증됐다. 포르투갈 미래의 측면, 공격수답계 연령별 대표팀을 지낸 그는 2018년 유럽 19세 이하 챔피언십에서 득점왕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 SC 브라가를 통해 성인 무대를 누빈 그는 지난 시즌 포르투갈 리그에서 8골 8도움, 유로파리그 1골 2도움으로 재능을 발휘했다. 바르셀로나도 미래가 확실한 트링캉을 데려오는데 3,100만 유로를 썼다. 지난해 여름만에도 잦은 부상을 당하는 우스만 뎀벨레를 향한 우려와 확실하지 않은 왼쪽 날개에 대한 걱정이 있어 트링캉 영입에 힘이 실렸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뎀벨레의 내구성이 좋아지고 초반이긴 하나 암수 파티가 자리를 잡으면서 트링캉은 교체 자원으로 한정됐다. 시즌 중반을 넘기는 지금도 바르셀로나는 뎀벨레, 리오넬 메시, 앙투안 그리즈만의 쓰리톱이 자리 잡았고 새 얼굴도 페드리가 먼저 떠오르며 트링캉이 끼어들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시즌 리그 17경기 출전 모두 교체 투입이다. 그나마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와 코파 델레이에서는 선발로 각각 4회, 2회 나섰지만 공격 포인트는 없었다. 이제 달라질 틈을 만들었다. 트링캉이 17번이 교체 투입 끝에 첫 골을 터뜨렸다. 베티스와 2-2로 끝날 것 같던 후반 42분 재능을 단번에 알 수 있는 왼발 가마차는 슈팅으로 결승골을 뽑아내며 활짝 웃었다. 스페인 스포르트도 트링캉은 리그를 대표하는 백업이다. 카디스의 필립 말바시치보다 더 많은 교체 출전을 보인다. 화려한 계약치고는 충격적인 상황이라면서도 드디어 트링캉이 웃었다. 유튜브에서 나봤던 그의 득점 방식을 눈으로 보게 됐다. 바르셀로나의 미래를 위한 멋진 소식이라고 이를 발판 삼아 발전할 트링캉을 기대했다. 사진 겟티 이미지 코리아 취재문의 이메일 주소 카피라이트 스포탈 코리아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